이어서 길교회 2대 담임 목사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길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이정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교회의 기도와 협력으로 42년 동안 길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시고 오늘 영광스럽게 끄절 맺으시며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받으시는 조재수 목사님, 사모님, 가족분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길교회에 정중히 청빙하신 홍순철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을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이 취임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과 길교회 성도님께서는 하나가 되셔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좋은 길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은 이제 재개발 중입니다. 이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전도해서 길교회가 상상을 초월하는 부흥과 성장을 다시 한번 이루도록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인천의 자랑이요 이민족의 소망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길교회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교회와 사회에서 주역으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길교회 후에 좋은 것으로만 채워주시는 예수 이름 밖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취임하시는 목사님 가족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목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사모님 나오시고 그리고 두 자녀 아들 아들 장모님 잡대하시고 소서지에는 이력과 모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순철 목사님, 우리 길교회에서 만장일치로 기입박수 하셔서 존경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대 목사님으로 취임하신 건데, 홍순철 목사님이 가족 소개를 해주시죠. 네. 홍순철 목사님께 분명하게 우리 길교회를 세워가신 것을 믿고 그 옆에 우리 돕는 대필로서의 우리 전경진 사모님, 그리고 차남 홍성표 아들, 그 장남 홍준표, 차남 홍성표, 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장남이죠. 네. 이렇게 소개를 대신하고 이어서 사역과 그리고 공포와 치료권 부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목사님 자료 중에 기억하시고 목사님 그리고 교회 대표 장로님 이 장모님 빨리 나오세요. 이 시간 이 남지방 지방회장 구석현 목사님 나오셔서 서약과 그리고 공포와 치료권 부여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예,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묻는 말에 이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귀하는 길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됨을 하나님의 파송하신 뜻인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상을 지니고 신성한 이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귀하는 성경을 탐구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은혜로운 설교를 하여
신자들을 성결한 생활로 인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교인 대표 손 돌리시고요. 묻는 말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홍순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였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알고 존경하며 사랑하겠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한 자이므로 저희 가르침을 따르고 또한 그의 생활비를 전담하여 아무 염려 없이 목회하면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예. 예로 대답하셨습니다. 질의권 무료하겠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질의권 무료. 제2024-17호 성명 홍순철 즉위 담임 목사. 위 사람에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 제44조 제2항 및 시행세 측 8조 2항 다음에 의거하여 길교회 체리권을 부여하노라. 주 2024년 6월 16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인천남지방의 지방회장 고석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 홍순철 씨는 이제부터 길교회 담임 목사임을 공포하노라. 큰 박수로 축하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담임 목사 취임회. 담임 목사 홍순철, 사모 변경진.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에 힘쓰던 중 선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길 성결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길교회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된 목사님을 환영하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항상 길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24년 6월 16일 길교회 성도 일동. 전남지방의 교역자의 회장 우리 김영남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하는 홍 목사님에게 취임대에 보겠습니다. 담임 목사 취임회, 취임 목사 홍순철, 주의 뜻과 섭리 가운데 길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천 남지방 교역자에서 입회를 드립니다. 주 2024년 6월 16일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인천 남지방
교회장 김용남 목사.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원로 목사 추대식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까지 수고하신 조재성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길교회는 저에게 믿음을 가르쳐주신 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길교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가 되도록 만들어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태국 선교사로 사역할 때도 저를 후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길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길교회에 부임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교회의 선물과도 같은 존재가 되자 하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늘 기대가 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고 항상 이빨에 미소가 지어지도록 그렇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길교회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님이 되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잘 움직이고 성도의 사랑이 넘치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큰 도움을 주신 우리 부모님과 계신데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사로 또 개척계 목사로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뒤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셨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또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우스갯소리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학을 하고 있는 저희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려면 2년이 남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2년은 더 일하셔야 한다고 그래야 큰아들도 졸업할 수 있다고 너무 감사하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학년만 마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막내가 제대로 졸업하려면 죄송하게 앞으로 5년은 더 일하셔야 됩니다. 그 핑계삼아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관계했던 교제했던 목사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거쳐 지나왔던 서인천 교회와 세비전 교회 그리고 헤브론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오봉선 목사님과 늘 아버님처럼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조일래 목사님, 고용환 장로님 그 모든 분들이 저의 신앙관을 형성하고 성품을 다듬으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목회하겠습니다. 길교회가 지역사회의 본이 되고 참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